사회적 기여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RDC의 건물은 총 5만 7천 스퀘어미터, 약 1만 7천 평 정도의 건축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옆에 바로 3만 1천 평방미터, 약 한 9,400 평균의 추가적인 건물을 저희가 다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신축을 할 때 총 1,300억을 저희가 투자를 했고요. 지금 3만 1천 평방미터를 추가 확장할 때 저희가 추가 300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진행 중에 있고 2021년도 이후에 300억을 저희가 추가로 투자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총 700명, 지난 2017년도에 600명, 2021년도 이후에 추가 확장을 통해서 100명, 총 700명의 지역 또는 관련 부서의 고용 창출을 이뤄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구역으로 아웃바운드 에어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바운드 에어리어는 피킹된 부품을 패킹하고 상차 대기를 하는 공간입니다. 저희 RDC에서는 BMW 미니, 모터라드, 딜러가 전국에 77개 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그 77개 서비스센터에 수도권은 1, 3회, 지방은 1, 1회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RDC의 아웃바운드 에어리어에서는 저희가 각 지역별 루트를 설정을 하여 각 배송 루트별 로케이션을 패킹 스테이션을 설치해서 출고 업무의 효율성 및 과오배송을 방지하기 위한 RF 스캐너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고 빈도가 높은 패스트 무빙 카트에 대해서는 SRD 자동 발출 시스템을 통해서 주문을 받고 있고요. 일평균 출고량은 약 5,700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로케이션은 W 에어리어로 BMW, 미니, 모터라드의 라이프스타일 품목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품목의 특성상 보안 유지가 필요하여 출입 권한을 가진 작업자만 오퍼레이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RDC의 바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RDC의 바닥은 초평탄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과 미국의 초평탄도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15mm의 초평탄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초평탄도는 지게차가 이동을 할 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바닥의 내구성을 더 강화했고요. 다음에 저희 초평탄도 바닥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당 약 5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정성을 높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스트 프리 바닥 설비로 인해서 바닥에 먼지를 없애서 작업자의 건강에도 신경 쓴 바닥 설비를 하였습니다. 저희 바닥의 최소 수명은 약 30년으로 가장 좋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은 메자닌 렉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메자닌 렉은 볼트, 스크류, 핀 등 스몰 파츠를 보관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이 메자닌 렉의 면적은 약 600평으로 RDC 전체 면적의 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메자닌 렉에 보시는 박스를 보관하고 있는 한 로케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3만 개의 로케이션이 이 메자닌 렉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로케이션 기준으로는 약 35%의 로케이션이 이 메자닌 렉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메자닌 렉은 총 3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면과 후면에 두 개의 엘리베이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화 스크린 셔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DC에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 각 구역별 방화벽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로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방화 스크린 셔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화 스크린 셔터는
철제 구조로 된 방화벽보다 훨씬 가볍고요. 그리고 그 화재에 강한 실리카 내와 섬유 원단을 사용하여서 화재 발생 시 그 이 방화 스크린 셔터를 통해서 탈출 또는 외부 소방관이 현장 안으로 작업 현장 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RDC의 조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DC의 조명은 효율성, 경제성을 생각한 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LED 조명을 설치하여 조도 개선 및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썼고요. 특히 모션 센서를 사용해서 약 40%가량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은 RDC의 모빌리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DC에서는 일렉트릭 팔렛 트럭, 그리고 스마트 파워 캐리어 등 신 물류 장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을 통해서 근로자의 작업 개선 및 저희 오퍼레이션 상의 리드 타임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RDC의 궁극적인 목표인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새로운 기술의 장비들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RDC의 철골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DC의 철골 구조는 국내 법규보다 30% 정도 더 강한 내구력이 강한 철골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철골 구조로 인해 저희는 각종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는 저항성을 강화한 설비로 갖춰져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렉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DC에서는 천장에 보시는 스프링클러와 별도로 우측에 보시는 렉에 일렉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RDC에서 설비되어 있는 스프링클러는 조기 작동형 스프링클러로 소방용 가압수가 파이프 안에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감지가 되는 즉시 화재가 발생한 구역에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여서 화재 진압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비는 일반적인 스프링클러 대비 약 2.5배의 설치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RDC에서는 화재나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해 부품 물류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고가의 설비를 투입하여 고객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FM 글로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M 글로벌은 외국 종합 손해보험 회사의 종합위험관리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종합위험관리기관에서 규정하는 글로벌 규정이고요. RDC는 이 FM 글로벌에 따른 규정에 따른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약 13,000여 개의 조기 작동형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 대응 및 초기 진압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벽 같은 경우는 이제 미네랄 울, 내연성이 강한 미네랄 울 판넬을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상시 저희 지하에는 약 900톤의 소화수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수입 자동차 업계에서 설비한 물류센터 중에서 FM 글로벌 적용한 사례는 저희가 최초입니다. 아니, 습도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쿠폼에 뭐 괜찮나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습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이슬이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또 손님 오시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문들을 열어놓은 바람에 습도가 창고 내 습도가 다소 높은 상황인데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저희
저희가 현장에 습도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부품에 무리가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말씀드릴 사항은 이제 확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PT로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RDC는 만평, 약 만평의 확장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재고 현황에 따라서 약 2021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확장 부지에 추가 물류센터를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드리는 이곳은 인바운드 에어리어입니다. 저희가 이제 해상, 항공, 앞서 설명드렸듯이 철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 컨테이너가 RDC로 도착을 하게 되면은요, 이곳에서 제품의 검수, 그 다음에 로케이션의 적재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일평균 약 1000종의 부품을 저희가 인바운드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해상의 경우 리드타임은 평균 60일, 그 다음에 항공은 평균 10일 정도의 리드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콜 스페셜 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진 촬영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한 이젤 리콜 업무 수행의 그 효율성과 신속성을 더하기 위해서 리콜 전용 오퍼레이션 존을 마련했습니다. 그 로컬 소싱 파트는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RDC로 바로 납품되기 때문에 저희 RDC에서 부품을 입고 받고 나서 모두 개별 품질 검사를 진행을 했고 또한 재포장을 진행하여서 딜러 출고를 위한 업무를 이곳 스페셜 존에서 운영을 하여 오퍼레이션 리드 타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1일 최대 3천 세트를 제작하여 출고하였으며 필요시 야간 휴일 근무 등을 하여 딜러에 리콜 파트를 적시에 배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리콜 실시율 90% 이상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현재는 그 인테이크 매니폴드 리콜 파트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T 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RDC에서는 그 모든 오퍼레이션 작업을 진행을 할 때 IT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IT 시스템 장애로 인한 오퍼레이션 중단 사태를 막고자 모든 IT 설비는 이중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가 통신이 가능한 랜선을 구축을 해서 보다 빠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EMC 설비를 적용을 해서 데이터 보호 및 보안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 세계 대륙별로 12개, 11개, 17개 크고 작은 RDC 총 40개가 분포가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B&W 그룹의 RDC는 57,000스퀘어미터, 약 17,000평, 건축 면적만입니다. 건물 면적만 17,000평이고 B&W 해외 법인을 통틀어서 국내 수입차 업계에서 가장 최대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밑에 있는 플러스 31,000스퀘어미터라는 것은 저희가 이 31,000스퀘어미터 약 한 9,400평 정도 되는데요.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엔토의 골코리아 RDC는 지난 1992년도에 인천에서 저희가 처음 오픈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BMW와 미니 차량의 판매 증가와 더불어 아무래도 부품 수요도 증가를 하겠죠.
증가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매 10년 동안, 매 10년마다 저희가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경기도 이천에 저희가 약 한 2배 규모, 인천에 2배 규모로 확장 이전을 했고요. 지난 2017년도에 이곳 안성에 그 이천에 3.5배 규모로 다시 한번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단순히 이제 건물 크기만 제가 키운 건 아니고요. 저희가 RDC 부품 물류창고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관을 할 수 있는 수용 능력이 있습니다. 몇 종의 부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그럼 수용 능력이 지난 인천에 4,600종에서 지금 현재 86,000종으로 약 20배의 성장을 달성을 했습니다. 입지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인천 또 이천 지금 거쳐서 지금 현재 안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근 고속도로가 굉장히 탁월하게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경북, 중부, 평택, 제천, 서해안, 영동 모든 고속도로에 바로바로 지금 저희가 연결을 할 수 있고요. 역시 국도를 이용해서 수도권에도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부품을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공급 시간을 일단 단축을 시키고 공급 시간이 단축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정비 시간에 대해서도 단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시간 단축 효과를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물리적인 여건 하에서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저희 퍼포먼스를 나타낼 수 있게 되냐. 그렇게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물리적인 여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외부적인 시스템을, 효율적인 시스템, 그 다음에 수요 예측, 그 외에 저희가 이 위에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딜러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동 보급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이 전부 다 결합이 돼서 부품 가용성, 현재 RDC의 부품 가용성, 퍼스트 피킹 어베일빌리티라는 어베일빌리티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95.1%를 달성하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품, 저희가 딜러 쪽에서 저희한테 부품에 대해서 발주가 왔을 때 저희가 100개 중에 95개를 저희가 즉시 보급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물론 저희가 최단 시간 내에 항공운송이나 아니면 특성을 통해서 저희가 조절을 할 수 있고 이런 수치는 저희가 BMW 전체 그룹 중에서 전체 마켓 중에서 총 4위에 해당되는 가장 높은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까지 이렇게 부품을 준비를 하게 된다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공급을 하냐가 문제가 되겠죠. 예, 부품 공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3회 운송이 되고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를 1회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 오전에 발주를 하게 되면 오후 17시, 오후 5시 이내에는 전부 다 지점에 부품이 도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권과 지방공이 오후에 발주를 하게 되면 다음날 오전 07시까지는 지점에 부품이 도착될 수 있도록 물류 공급망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각 지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동 발주 시스템과 저희가 결합을 해서 일단 각 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 메인터넌스 관련된 부품의 공급률은, 가용률은 96%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지금 이런 마지막으로 이런 어떤 물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부품의 수급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RDC의 어떤 기능한 위기 대응에 대한 부분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RDC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기본적인 부품 물류 시스템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객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품 발주가 들어가고 발주된 부품이 입고가 되고 보관을 하고 출고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지금 부품 물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물류창고가 기본적인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수요 중심의 프로세스입니다. 안전 재고를 가져가야 되는 프로세스죠. 작년에 저희가 리콜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런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왜냐면 일단 부품이 먼저 없었고요. 이거를 어떻게 공급을 하느냐가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저희한테 주어진 과제는 총 4개입니다. 일단 리콜 부품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확보된 리콜 부품을 어떻게 우리가 최대한 빨리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됐었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독을 공사하고 어떻게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가 하느냐 그 부분들이 문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급받은 부품을 그러면 어떻게 딜러한테 각각의 저치저소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했던 부분은 일단은 먼저 부품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확보된 부품에 따라서 저희가 정비 예약을 진행을 하고 예약된 정비 예약에 따라서 저희가 부품을 출고를 하는 공급 중심의 프로세스로 전환을 해서 리콜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프로세스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서플라이 체인의 개선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정상전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부품을 국내에서 소싱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로컬 부품을 저희가 국내에서 부품을 소싱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독일에서 가져오는 것 한 2주가 걸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한 이틀 정도로 저희가 부품의 공급 시간을 단축을 시켰고요. 필요시에는 전세기를 운용을 해서 독일에서 긴급으로 부품을 수송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스페셜 오퍼레이션 존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RDC에서 아무래도 부품이 들어오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오고 나서 저희가 보관을 한 다음에 다시 나가는 그런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있는데 리콜 부품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프로세스를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공급을 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스페셜 존을 운영을 해서 이거는 대기 시간 없이 바로바로 적시적소에 부품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했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독일 본사의 테스트 포스팅이 한국 RDC에 상주를 했습니다. 상주를 하면서 국내의 현황, 그 다음에 부품의 고객 현황, 딜러의 현황, 딜러의 재고 현황 이런 모든 정보를 독일 본사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한국시 마켓을 위해서 부품을 가장 빨리,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받고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품, 그 다음에 올 부품, 오고 있는 부품, 그 다음에 딜러의 예약 현황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딜러 및 콜센터 같이 공고를 동의를 했고요.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공급 일정의 배정 요령을 관리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까 정상천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최단 시간 내에 최대의 리콜 완료율을 기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 노력을 주로 하고 저희가 그럼 앞으로 더 어떻게 발전을 해나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프로세스 고도화, 그 다음에 물류 공급망을 좀 더 다변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사회적 기업. 세 가지가 저희 RDC의 미래 발전 과제가 되고요. 먼저 프로세스 고도화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 고도화는 크게 두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있고요. 먼저 소프트웨어를 설명드리자면 저희 RDC는 그 SLD라는 시스템을 이미 도입을 했습니다. SLD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딜러의 부품의 수요, 그 다음에 공급, 그 다음에 정비 이런 모든 부분들의 정보를 전부 다 종합을 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 부분을 수요 예측 알고리즘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딜러한테 자동 보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딜러에서는 저희도 물론 지금 뭐 8만 6천 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딜러에서도 많은 종류의 부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쓰이는 부품도 있고 적게 쓰이는 부품도 있고 아예 안 쓰이는 부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그거를 모두 일일이 몇 개가 쓰일 것인지 언제 부품을 발주를 낼 것인지 이거를 결정을 하고 그거를 실행하기에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발주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발주가 돼서 보급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스템은 이미 전 딜러에 제가 보급이 돼서 지금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올해 말까지 최소한 90% 이상의 지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 발주를, 자동 공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는 지금 현재 그 핸디 스캐너라는 부분이 있고 퍼스널 루버라는 게 있는데요. 핸디 스캐너는 사실 말 그대로 지금 바코드 스캐너를 좀 더 편하게 그 다음에 작업자들이 좀 더 편하게 좀 쓸 수 있도록 좀 개량을 한 그런 모델입니다.
지금 현재는 독일 본사에서 지금 물류창고에서 지금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국내 시스템하고 어느 정도 인터페이스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면은 저희도 국내 도입을 해서 일단 작업 환경을 좀 개선하는 의미에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되면 그것도 역시 고객의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퍼스널 모브도 역시 생산성 개선을 위한 개인적인 운송 도구고요. 이 부분도 역시 부품 공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 공급망 혁신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통적인 물류 공급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독일에서 해상 운송을 통해서 부산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약 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간이 굉장히 길죠. 하지만 대량으로 운송을 할 수 있고 운송비가 싸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긴급한 부품이 필요할 경우에는 항공운송을 이용해서 부품을 보급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운송비는 굉장히 비쌉니다. 하지만 그리고 대량운송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항공운송의 특성상. 다만 기간은 굉장히 짧겠죠. 이 두 가지 전통적인 물류 공급망 외에 저희가 보다 안정적이고 더 신속하게 부품을 받기 위해서 지금 수입차 업계 최초, 그 다음에 오늘 최초로 유라시아 철도망을 이용한 부품 공급 시스템을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러시아 및 중국 쪽의 유라시아 철도망을 이용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쉽게도 다이렉트로 저희 한국까지 연결이 될 수 없어서 중국을 통해서 잠깐 해상 운송을 이용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천까지 도착을 하는 그런 루트를 개발을 해놨고요. 지금 현재 파일럿 테스트는 다 진행이 끝났고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래도 저희가 업계 최초로 이런 부분들을 시도를 해봤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저희한테는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BMW 코리아 그룹 RDC가 저희 그룹 BMW 코리아 애프터 세일즈 안에서 그 프로세스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딱 생각하시는 게 우리 RDC라는 곳이 단순히 부품을 보급하는 곳이다, 물류창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말씀은 맞긴 맞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역할을, 어떤 액션을 하는지 그거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일단은 전체적으로 정확한 부품의 수요 예측이 있어야 됩니다. 수요 예측에 따라서 부품을 정확하게 저희가 수급을 해야 되고요. 제때 저희가 수급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보급을 해야 될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런 어떤 공급망에 대한 관리가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저희가 작년에 그런 어떤 이자 리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실 굉장히 저희 RDC로서도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부품이 보급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런 어떤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저희가 기본적인 어떤 저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위기에 대응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역할이 일단은 필요하고요. 이 세 가지 역할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좁은 데서는 안 되겠죠. 국내 최대 규모, 또 최적의 입지권을 가진 이 시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안에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일단은 공급된 부품을 해서 정비 시간이 일단 최적화되고 이로 인해서 기본적으로는 고객을 만족시킨다. 이런 부분이 저희의 일단 기본적인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